마라바. 감자나 알려고 위댐 보이즈. 예! 둘, 셋. 위댐 보이즈. 안녕하세요. 위댐 보이즈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댄스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팀 위댐 보이즈라고 하고요. 이제 멤버들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흐란 잔나코리아.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 리더 바타입니다. 잔나코리아 채널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앞으로도 저희 위댐보이즈 바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타사르나 푸나.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 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의 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의 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의 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의 도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댐보이즈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경남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과 그 댄서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위댐보이즈 그룹 모셨고요. 오늘 아랍 팬분들과 같이 약간 아랍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아랍에 대해서 알아. 오케이, 렛츠고. 그러면 이제 아랍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랍 생각하면 일단 히잡 같은? 히잡. 뭐 맞아요, 맞아요. 머리에 뭐 많이 뭐 이렇게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슬람. 오, 맞아요. 네, 종교도 이슬람 국가인 걸로 알고 있고.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아랍은 총 22개국으로 걸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가 다 아랍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좀 나중에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부다비에 있는 그 그랜드 모스크를 가보고 싶어요. 왜요? 그 사원이 되게 밤에 봤을 때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그 예배하는 날에 수용 인원이 가장 많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 4만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해보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샬라. 인샬라는 이제 뭐 미래에 그렇게 하기를 뭐 이런 의미예요. 같은 비슷한 건 네, 저도 뭔가 유적지나 그런 문화유산을 되게 좋아해서 페트라를 가보고 싶거든요. 요르단에 있는. 왜냐면 영화 예전에 트랜스포머를 봤었는데 그때 그 돌을 깎아서 만든 조형물들이 되게 예뻤었거든요. 그 뭔가 황토빛으로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꼭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춤도 추고 약간 예술인으로서 약간 그런 문화의 또 중심인 그 도시가 있더라고요. 샤르자. 거기가 약간 예술과 약간 그런 공부 약간 그런 몰빵돼 있는 도시라고 해서 한번 거기 가서 그 아랍의 그런 예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를 좀 느껴보고 싶긴 해요. 오,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조사해야죠.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초호화 빌딩들과 그 높은 건물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거기서 한번 호화롭게 생활을 보내보고 싶네요. 저는 오늘 준비한 콘텐츠 정말 مميز, محتوى مره مميز. 저는 اخترنا اغاني عربيه مره مشهوره وهم راح يرقصوا وهم اصلا يعني عملوا رقص عشان الاغاني العربيه فانا كنت متحمسه. 오늘 아랍 노래에 맞춰서 춤을 준비하셨다고. 네, 조사를 열심히 한 만큼 또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뭐 어떻게 바로 이제 공개를 하나요?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위덴보이즈 한국의 유명한 댄스 그룹과 그 좀 이제 댄스도 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이제 위덴보이즈 분들에게는 이제 아랍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랍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덴보이즈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덴보이즈가 아랍에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주시고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잔나코리아를 찍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한 발 더 이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K-팝이 아닌 K-댄스에도 많은 관심을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더 활발히 활동해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엑보큼. 네, 제가 아랍 국가로 이렇게 그 공연이나 이런 걸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랍에 계신 위디비즈 분들을 만나러 저도 언젠가는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아랍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살라마! 안녕!